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맨입니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 정말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뭐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드라이버에 대해서 레슨이 끊임없이 나올까요? 그건 바로 골프를 배울 때는 아이언이 아니라 드라이버로 레슨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웬 뜬금없는 소리야? 클럽은 14개고 당신들 교수과가 얘기할 때 14개 중에 그 중에 중간쯤 있는 게 7번이나 6번 아이언. 그리고 이병욱 프로 당신도 미국 사람들은 키가 크니까 유럽 사람들이나 6번을 기준으로 잡고 레슨을 하고, 동양인은 그래도 조금 키가 작으니까 7번을 기준으로 해서 레슨을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뜬금없이 드라이버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야? 이러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서요, 드라이버가 왜 가장 쉬운지까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의 수비, 이병 골프학교. 네, 드라이버 특집 레슨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걸 깨닫습니다. 이병욱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공개했죠. 첫 번째는 덮어, 뒤집어 덮어. 그렇죠? 뭐 순식간에 가니까 안 보이나요? 덮어, 뒤집어 덮어. 덮어, 뒤집어 덮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수건 털기. 수건 털기. 수건 털기였죠. 꼭 이렇게 안 가도 되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털어도 되죠. 이렇게 털어도 되죠. 이 두 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본질이 흐려질까봐 조금 두려운 게 있어요. 여기에서 뭐, 어, 좋아.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덮어 뒤집어 덮어도 있고, 수건 털기도 있어.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할까봐 좀 우려가 돼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사이드 블로우가 본질이에요. 제 스윙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스윙 기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사이드 블로우, 두 번째 등장합니다. 긁어치기입니다. 사이드 블로우와 긁어치기예요. 그런데 제가 드라이버로 레슨을 시작하는 이유는 사이드 블로우 하기도 쉽고 긁어치기 하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드라이버는 긁을 필요가 없어요. 공중으로 떠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덜 긁고 더 긁는 거에 크게 데미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스윙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티가 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드라이버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어우, 잘 잡았죠? 드릴 때 바닥에 놓여 있으면 공이 이쪽 위쪽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 다녀야 스윗 스팟을 맞출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놓여 있는 상태에서 덮어 뒤집어 덮어도 좋고, 아니면 덮어 털어도 좋고, 뭐 다 써도 좋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사이드 블로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술을 쓰건 간에 클럽을 놓은 상태에서 옆구리, 너는 내가 그냥 가만 안 둘러 앉게, 그리고 백스윙 할 때 클럽 페이스는 가급적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가서 옆구리를 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에서 덮어 뒤집어 덮어의 기술이 들어가건 아니면 수건 털기의 기술이 들어가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고 하면서 엄청난 주제인 것처럼, 사실은 주제이죠, 여러분께 공개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잘 치기 위한 것, 그 방법보다는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정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데 후벼 파서 분석하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가서,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요소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런 연구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이드 블로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갑니다. 다시. 제가 이렇게 덮어 이렇게 가건 아니면 수건 털기로 가다가 털면서 가건 중요한 포인트는, 수건 털기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수건을 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냥 해서 팡. 그리고 덮어 뒤집어 덮어, 그냥 스윙을 좀 크게 한다고 생각해서 덮어 뒤집어 덮어, 이러한 스윙을 해도 결국에는 뭐예요? 사이드 블로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이러한 레슨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이드 블로우예요. 사이드 블로우는 그냥 어떠한 스윙 형태를 가지고 있건 간에 옆구리 딱 보고 가서 딱 이렇게 치면 앞으로 밀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주제를 드라이버를 레슨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굳이 바닥하고 소통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티 위에 있으니까 위아래만 잘 맞추게 되면 어느 정도 공 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뭐 공이 뭐 길이가 기니까 우측으로 갈 수 있고 좌측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건데, 이병옥이 쉽게 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클럽 페이스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클럽 돌리지 말고 그대로 옆구리만 보면 약간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뺀 상태에서 그대로 치면 당연히 스윙 개념하고 똑같이 로테이션이 되니까 드로우가 이렇게 날 것이고, 왜? 제가 의도한 대로 쳤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가르쳐 드릴 밀어치기를 배우게 되면 그대로 본 상태에서 우측으로 치게 되면 공을 가운데 쪽으로 몰고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가장 쉬운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직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을 보면 아이언들은 여기에서 딱 놓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언을 이렇게 딱 클럽 페이스가, 자, 짧은 아이언을 보면 이게 위를 보고 있잖아요. 로프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스윙은 이쪽으로 쳐야 되나요?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죠. 이 골프채의 로프트는 각각의 공을 띄울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힘은 똑같이 사이드 블로우로 앞쪽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클럽 페이스도 비교적 서 있고, 그래서 내가 타겟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직관적인 클럽이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진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장 쉽다. 그리고 스윙에 대한 이해도 쉽고, 오히려 긴 클럽으로 접근해서 짧은 클럽으로 내려오면 또 클럽에 대한 익숙함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처음에 놓은 상태, 일반적으로 했던 거에서 그대로 보고 좀 닫힌 느낌인데 이렇게 가죠. 그리고 나서 가고 그 옆에서 치는 거죠. 약간 밀어치는 형태. 그러면 가다가 또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드로우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소주제로 제가 레슨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에이 그래도 지금 이병 프로가 하란 대로 하니까 처음에 우리는 딱 이런 자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건 이거 모양도 이상하고 좀 나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저는 그래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을 보고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닫혀있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대로지만 뒤에서 보면 앞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닫혀있는 그런 느낌이 맞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치는 거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 느낌 자체가 몸이 익히고 있다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나중에 선수들은 어떤 과정을 밟냐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왜냐하면 몸이 머리가 뒤쪽으로 남는다는 건 체중 이동에 약간의 제한이 될 수도 있고 히팅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대체로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오죠. 그래서 어떤 단계가 되냐면,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제 이거를 시키죠. 저 프로들은 이렇게 해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스트라이킹은 옆에서 해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스트라이킹은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같은 방향으로 맞춰주고 이렇게 보게끔, 그 다음에 머리를 싹 올라와서 히팅을 옆에서 때리는 히팅을 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즉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비비는 걸로 갔다면 딱 머리가 이렇게 와서 옆으로 친다면 이제는 때리는 연습을 들어가는 거죠. 왜? 익숙해졌으니까. 이렇게 했던 걸 딱 똑바로 위에서 내려다 봐도 어떻게 돼요? 가고 사이드로 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이드 블로우를 처음에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좋지만, 사이드 블로우를 강조했던 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옆으로 쳐야 되는 운동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프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다. 망치도 보면서 받고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칼질도 보는 방향으로 하고 모든 힘을 보는 방향으로 쓰는데 그렇지 않겠으니까 헷갈린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래를 보면서 역도처럼 위로 든다거나, 그런데 아래를 보면서 옆으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머리를 두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나는 분명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옆을 치는, 당연히 왼쪽으로 휘는, 그리고 오른쪽으로 밀어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이병호 프로가 또 레슨을 해드리면, 그때는 뭐 이제는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레슨은 그렇게 무거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두 단어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판도라 상자 연 건 스윙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기 다 있는 거니까 그러한 말장난에 현혹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마치 골프 스윙의 전부인 것 마냥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불필요한 곳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신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간이 분석한 내용으로서 여러분 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꺼낸 거고, 실제로 중요한 건 얘를 하건 뭘 하건 중요한 건 결국에는 사이드 블로우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스윙에서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걸 다시 좀 약간 잊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끄집어 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드라이버에서는 긁어치기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왜? 공중에 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식을 하면 되니까 아이언이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드라이버를 먼저 레슨할 때 시작하는 이유,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사이드 블로우를 오늘 이 레슨까지 보면 이제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이드 블로우를 하기엔 정상적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휘는 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휘는 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위 가지고 놀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레슨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아, 요즘 광고 끝까지 보기 운동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내용 친구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